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조금 전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높은 8.2%로 나왔는데요. 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덩달아 높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선물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또 많은 걱정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종목별로 든든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또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세 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또 채팅창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그래도 종목 상담해드리고 좀 한 줄기 희망 드리고 싶은 백승화 파트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 흐름이죠. 요즘 좀 많이 힘들고 지치는데 지금 오늘도 뭐 CPI 지수 발표가 조금 높게 나오면서 미선물 증시가 1% 이상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다가 이제 증시 발표하자마자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 전환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시간 계속해서 브리핑 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뭐 종목에 대한 고민들 다 오늘 좀 이야기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고민이라도 덜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든 장 속에서 이 희망의 한 줄기 잡고 싶으신 분들은요, 또 이번 한 시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또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상담 만나볼게요. 문자로 한솔케미칼 보내주셨고요. 2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네, 한솔케미칼 오늘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5%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16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4거래 연속해서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흐름이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21만 원 선이기 때문에 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문자로 좀 상담을 주셨으니까 어제 시청자님과 대화를 하지는 못하는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사실 매수가가 높지는 않으세요. 높지 않으신데 시장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정말 높지 않은 가격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반등할 만하잖아. 이 회사 괜찮은데 실적도 좋은 회사고 모멘텀이 있는 회사인데 이 가격에서 더 밀리겠어? 그 자리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목 자체의 악재에 있는 이슈는 아니고 그냥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지수를 따라서 좀 종목도 같이 밀려버린 흐름인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뭐 라텍스, 과산화수소, 뭐
PAM, 뭐 차이나 항산소다, 뭐 이런 거, 전자재료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첨가제 쪽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모멘텀이 나쁜 회사는 아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도 보면요, 꾸준히 뭐 5천억, 6천억, 7천억 조금씩 상승하는 이러한 영업 구조, 매출액을 영위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똑같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종목인데, 원래는 지금도 올라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올랐어요. 63,000원부터 뭐 39만원까지도 계속해서 오르는 모멘텀이 있는 회사고,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증가하고, 뭐 기업 내용 자체가 뭐 제지약품, 뭐 수처리제, 염료도로,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이잖아요. 쉽게 이 산업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매출 거래처를 뺏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모멘텀이 있는 회사다.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21만 원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가격엔 있었습니다. 9월 15일만 해도 21만 원 가격대에 있었는데 지금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가 밀릴 때 너무 크게 하락일 때 왔다. 그래서 이 종목을 대응 전략을 짜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은 매도로 보기보다는 좀 현금 뭐 이렇게 보유하는 쪽으로 좀 이제 가져가시는 쪽에 맞을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을 보유하시되 물타기를 언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지수가 일단 바닥을 잡아야 된다. 지금 당장은 연저가를 갱신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해서도 매도를 보기는 지금 가격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일단 가져가시는 게 맞다. 원래 기술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은 전저점 19만 7천 원 정도 밀렸을 때 원래 여기서 바로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만한 회사가 하루 이틀 뭐 지수 밀린다고 해서 떨어지는데 내가 손절하는 게 맞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 지수가 이렇게까지 밀릴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이 연저가고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다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종목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하시고 물타기에 대한 시점은 지수 바닥을 잡는 걸 보고 매수하신 게 좋다. 만약에 지금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뭐 한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30%가 넘는 하락폭인데 그럼 내가 그때까지 왜 들고 있냐? 지금 13만 원 밀릴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일단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정말 한 달 전만 해도 21만 원 충분히 지지하고 있었고 모멘텀이 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지수의 하락에 휩쓸린 부분이 굉장히 크다. 웬만하면 일단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조금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가격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수가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올 들어서 최저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지수 바닥을 확인하면서 우선은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문자로 팜스토리 보내주셨고요. 2,59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4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 중 하나죠. 사료 곡물 관련주인데 이제 팜스토리가 오늘도 5.87% 빠지면서 2,005원에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동반 매수를 해주기는 했습니다만 주가의 약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팜스토리에 대해서도 현명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좀 비중이 너무 크신 부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겠네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비중이 테마주를 매매하시면서 40% 비중이라는 거는 이제 두 번 정도 40%, 80%, 나머지 20% 현금 보유한다고 볼 때 이런 종목에 대한 기회를 두 번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 가져가는 것 치고는 너무 위험한 종목을 매매를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비중도 너무 많이 실으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료주에 대한 부분 매수 전략을 볼 정도로 단기적으로 좀 재미있게 가져고 놀 만한 전쟁 이슈가 있었고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해서 팜스토리도 굉장히 사료주로서 시세를 6,000원까지도 내줬던 종목입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사실 실적을 보고 매매하는 종목 아닌 거 다 아실 거예요. 테마에 대한 이슈로 매매를 하는 기업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 이제 사료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됐던 게 4월, 5월 달이 가장 컸었죠. 이 이후에는
꾸준히 하락을 하는 흐름입니다. 만약에 사료주를 매매하신다고 하면 팜스토리 말고 다른 종목도 매매해보실 수 있거든요. 좀 강했던 종목들도 있어요. 대주산업이라던가 뭐 고려산업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더 강했던 종목을 매매했다면 만약에 올라올 때도 수익이 날 만한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을 건데 팜스토리는 사실 사료주 중에서는 조금 약한 종목 뭐 2등주도 아니고 3등주 정도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종목을 매매하신다고 하실 때는 저는 사료주를 매매 기왕이면 테마주 매매하시는 거면 1등주 내지 2등주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팜스토리를 일단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은 좀 보유하시는 게 맞다. 너무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는데 저는 2,300원에서 2,4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는 조금은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틀 전에 화요일 자리에서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거를 전부 손절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비중 40%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적어도 10%에서 20% 정도로 줄이시면서 다음 전략을 볼 수 있을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보자는 거예요. 제가 악담을 하고 뭐 손절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게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테마의 주 중에서도 좀 3등주, 1등, 2등주가 아닌 종목이다. 한일사료나 뭐 대주산업,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1등, 2등주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니까 사료주를 매매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테마주 중에 강한 종목을 매매해보시는 게 맞고 팜스토리 어쨌든 들고 계시니까 2,300원 이상 반등 나올 때는 조금 비중이라도 10% 이하로 줄여가시면서 다음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고요. 아마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또 부각이 될 때 단기적으로 10% 이상 상승세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마주에 투자를 할 때는 대장을 잡자라고 투자 팁을 챙겨주셨는데요. 이 팜스토리 지금 현재 무거운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3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응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큰 돈 얻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오롱 플라스틱이요. 코오롱 플라스틱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14,800원에 네. 비중 100%. 비중 100%세요? 예. 와, 코오롱 플라스틱에 이제 올인을 하신 건데 매수가가 13,8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제가 차트 한번 볼게요. 코오롱 플라스틱 예. 오늘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예, 좋지 않다 보니까 덩달아 하락한 것 같은데요. 3.68% 빠진 9,1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요, 한 7개월 정도? 네,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계속해서 네. 좀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코오롱 네.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비중은 너무 많이 실어갖고요. 그러니까요. 엄청 많이 빠졌거든.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한 종목에 올인을 하셨어요? 그때 뭐 어떻게... 조금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아유, 네. 비중이 많으시다 보니까 또 고민도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제가 더욱더 꼼꼼하게 진단 도와달라고 파트너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제 비중이 제가 조금 전에 40%도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예. 제가 이전에 종목 상담 팜스토리 해드릴 때 비중 40%도 많다.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과 사실 사랑에 빠지신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중이 100%라는 것은 사실 이 종목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이 종목이 떨어지면 내 하루의 기분이 나빠질 정도로 사실 계좌가 예, 예.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비중이잖아요. 하루가 움직이는 게 엄청 커요. 막 이게 그러니까 이 종목 많아서. 자체가 이 종목만 움직이면 내 계좌가 진짜 이 종목이 등락률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그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시청자님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거죠. 예.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지 저희가 뭐 기도를 하거나 뭐 예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내용이고 저도 어떤 종목에 확신이 있을 때 비중을 100% 그냥 몰빵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저도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고 매매 분석을 했을 때 이 종목이 정말 올라갈 것이라고 너무나도 확신을 해도 비중 100% 그냥 몰빵하셔라. 내가 가진 돈 다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 네. 혹시 듣고 네. 계신가요? 예. 네. 처음에 사실 때는 그렇게 안 사셨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나눠서 산 거예요. 네, 계속 이게 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원금을 네, 찾고 맞아요. 싶은 욕망이 있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물타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시청자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네. 처음에 투자를 했던 게 손실을 보는 게 아까워서 그 손실이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돈을 부었거나 뭐 노력을 붓거나 시간을 붓거나 이런 것들을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네, 매몰 비용이 비중 100%라면 너무 커진 게 아닌가 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이후에 다음 종목을 만약에 매매하시게 된다고 하면 절대로 다음부터는 매몰 비용 효과에 빠져서 큰 실수를 하셔서 자금을 크게 잃으시는 게 아닌 다음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익을 낼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기업 내용은 뭐 시청자님도 많이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오롱 계열의 이제 플라스틱 회사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우려할 만한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역시 주가가 좀 테마적인 그런 개별적인 이슈를 받을 때만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이 부분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매매하실 때 뭐 이제 정보 플라스틱 열분의 뭐 산업 육성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는 뭐 부각되면서 상승이 되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었고 뭐 플라스틱 수급 이런 부분이 이슈가 있으면 또 올라가는데 사실 시장에서 변두리 테마지 메인 테마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시장에서 거래에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신 거니까 저는 웬만하면 좀 올라올 때 원금 회수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만약에 힘이 많이 좋아서 올라온다고 하면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이 구간까지는 그래도 20% 이상 상승할 힘이 보이거든요. 그 구간에서는 비중을 절반 이상은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실 다 팔으라고는 말씀을 절대로 못 드리겠고요. 비중을 한 30%에서 40% 정도로 줄이신 다음에 남은 현금을 가지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사보시고 아니면 다른 종목을 또 공략해서 계좌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는 물타기를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손절에 대한 부분이 고민되시거나 또 이 종목이 올라갈지 이런 거 궁금하시면 그 전에 뭐 전문가 파트너 찾아서 말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도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시간 관계상 좀 자세하게 봐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고 최대한 좀 좋은 전략 많이 좀 가져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비중이 100%로 많으시다 보니까 우선 이 무게를 덜어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또 비중 그리고 매수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파트님과 함께 종목별 든든한 대응 전략 그리고 또 멘탈 관리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호전자 보내주셨고요. 16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성호전자 오늘 보니까 3%가량 좀 하락 마감하기는 했는데 장중에 한번 또 피뢰침을 썼어요. 한번 높게 올랐다가 다시 좀 힘이 빠지면서 136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아, 성호전자 앞으로는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문자로 연락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님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소통이 어렵지만 네. 일단 1620원 가격대 매수하신 거 보면은 아마 최근 구간에 9월 달에 이제 포르쉐 관련주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엮일 때 그때 아마 매매해 보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돼요. 네, 그 이후에 대한 이슈가 없으니까 주가가 지수 밀릴 때 또 단기간에 6% 뭐 이제 7% 뭐 이렇게 계속 하락이 나오고 지금 단기간에 저가를 또 갱신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620원이면 요 구간인데 그 이후에 수익 구간이 짧게 있었지만 떨어지는 폭은 굉장히 컸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항상 손절가도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수가 좋은 장에서는 손절가를 잡고 매매해야 된다 이런 말 잘 안 드리고 웬만하면 버티면 올라오니까 지수가 올라올 때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워낙 베어마켓 구간이고 공포 심리, 뭐 투매 심리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사고 싶은 심리가 많이 없는 그런 두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성호전자 역시 급락이 단기간에 나왔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슈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은 포르쉐에다 막 품하는 부분, 필름 콘덴서를 포르쉐랑 소니에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슈가 돼서 단기적으로 뭐 포르쉐 관련주 아닌가, 포르쉐 상장 이슈로 올라갔던 부분이 아닌가, 그럼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전에 만약에 진짜로 포르쉐 관련주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면 거래량이라던가 주가의 흐름이 받쳐주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볼 때 사실 그렇게 올라갈 만한 큰 힘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매매 전략을 짜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저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반등시에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수가 내일도 좀 높은 확률로 지금 미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밀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450원에서 1500원대 반등 나오면 웬만하면 현금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300원 50원 이 아래로 더 밀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보유하시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어느쯤에서 잡아볼지 그 부분을 좀 고민되신다고 하면 천 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없는 건 아니다.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천원 초반대, 천원에서 11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안 좋은 전망을 말씀드리는 점 죄송하고요. 웬만하면은 현금화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손절가 짧게 잡고 테마주들 매매해보시는 게 좋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성호전자는 거래량도 많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선 빠르게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이오테크닉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평가가 81,000원에 네. 20%입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8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네. 흐름을 보니까 2.5%대 하락해서 이제 62,200원 선까지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지금 보유하신 기간 어느 정도 되실까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러시군요. 10만 원 초반대 조금 샀다가 네. 계속 물타기를 해서 지금인데, 참고로 제가 이제 더 이상 물탈 여력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좀 추가 매수를 하기가 어려워요. 상황이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고, 그러면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를 주신 걸까요? 계속 보유를 해도 될지. 네. 지금 그냥 손절하는 게 더 나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제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좋지 않고 또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또 현명한 방법일지 바로 빠르게 저희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래도 목소리가 밝으시고 또 이제 저를 그래도 애청자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근데 이오테크닉스 네, 같은 경우에 네. 네, 이제 매매하시면서 그래도 좀 이제 떨어졌음에도 손절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중단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현금화하라고 하니까 현금화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혼란스러워서요. 일단은 내용 자체를 보면요. 이런 종목들 볼 때 재무제표 항상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매출액에 대한 부분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투자 포인트는 충분히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시가총액도 7,000억대, 코스닥 150에 들어와 있고 주가의 흐름도 크게 뭐 올라가거나 내리거나 할 때 뭐 이제 테마의 이슈를 받아서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다.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도 사실 뭐 높은 가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워낙 밀리다 보니까 손실폭이 커져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현금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전저점 라인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7,200원인데 이 가격대를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더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지수가 밀릴 때도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매매 동향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뭐 사모펀드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도 많이 담아주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저는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웬만하면 조금 가지고 가시되 만약에 전저점 57,000원 이탈된다고 하면 거기서는 손절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 나중에 또 계속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세한 부분은 노란톡방에서도 또 얘기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또 말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74,000원에서 7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금 비중이 0%고 지금 종목에 대한 부분이 다른 종목들도 다 묶여있다. 그런다고 하시면 저는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그냥 전체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모든 종목에서 최소 20%에서 30% 내가 이오테크리틱스가 만약에 100주 있다고 하면 20주에서 30주 정도 매도를 하고 뭐 다른 종목들도 보유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종목들도 다 그냥 20%에서 30% 정도는 그냥 다 내일이든 뭐 오늘 가격이든 최대한 현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떨어져도 대응할 힘이 있고 내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만약 현금이 다 없이 종목이 다 묶여 있으면은 그냥 떨어질 때도 하염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도 다시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 현금화에 대한 전략이나 아니면 이오테크니스가 좀 바닥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반등 나올 때 한 74,000원, 뭐 73,000원, 4,000원 정도 반등 나올 때 현금화를 일부 보시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전략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상향하는 시장이 오기 전에는요. 웬만하면 실적주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구간에서는 좀 담는 것보다는 관망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증시가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올라올 때 그때를 노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매매하시면서 네. 다른 종목들도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다른 종목들도 네. 웬만하면은 좀 현금에 대한 전략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금리는 아마 연말까지 계속 오를 거거든요. 그 부분을 네.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이 위험 자산 시장을 좀 회피하고 있는 심리가 강하다. 이런 거시 경제적인 흐름도 이해하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더 좋으니까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오셔서 얘기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4,000원에서 75,000원 선 이 반등 구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로 보내주셨네요. 예, 유튜브로 최진님께서 JC케미칼 6,5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열정 백승화 파트너님, 하락장에서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또 질문을 덧붙여 주셨는데 지금 JC케미칼을 보니까 9월 말 6,240원이 저점을 딛고 또 잘 올라주다 오늘은 지수가 하락하면서 좀 덩달아 하락 마감했습니다. 3.58% 내린 7,54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 매수가가 6,550원으로 또 저점 구간에서 잘 잡으셔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정말 이렇게 힘든 장 속에도 수익을 보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 목표가 선을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좋을지 백승화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애청자님이셔서 네. 애청자님이시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청해 주시면서 네.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는 분이라 저도 굉장히 기쁜데 또 수익 중이시니까 사실 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려움에도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계시다. 사실 최근 구간도 굉장히 밀렸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밀렸던 구간이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잡으셔서 수익을 보셨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대단하시고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시는 거 보면은 그래도 계속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있으신 거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축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8,5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보조지표로 일목균형표에 대한 부분을 꼭 추가해놓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매매하기가 좋지 않다. 근데 음원이 있고 이 가격에서 주가가 아래로 돼 있을 때 여기 올라오면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한 번에 돌파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 다시 매매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또 지수가 반등한다고 하면 종목이 시장을 이기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8,400원에서 500원 정도 구간 단기적으로 목표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또 이제 종목들 매매하실 때 현금은 항상 가지고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8,400원에서 8,500원 구간을 말씀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또 큰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한세시로 보내주셨네요. 19,3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30% 싣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한세실업. 오늘 정말 종목 상담 들어오는 전 종목군들이 오늘만큼은 좀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한세실업도 장 막판에 또 낙폭을 키우면서 3%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14,15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19,30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또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백승아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한세실업은 어떻게 보실까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강하게 기억이 남는데, 저도 이 브랜드의 옷을 많이 입거든요. 예. 얘네가 옷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브랜드를 몇 개 소개해드리면 예. 타겟, 뭐 네이비, 뭐 갭, 갭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뭐 핑크, H&M 이런 회사들. 브랜드들, 오류 브랜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이에요. 저는 H&M을 좀 옷을 입는데,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의류주다. 의류주다라는 점을 아마 투자하신 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적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지금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51% 성장을 해서 거의 상반기에 영업이익이요. 그냥 6개월 동안에 작년 1년치를 다 뽑아버렸다. 그 하반기에 나올 매출액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전년도만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은 뭐 더 나쁘게 말할 만한 게 없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주식은 실적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나 이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냥 예상 가능한 수치대로 나왔을 때는요.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고 예상 가능한 수치보다 더 좋은 그런 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더 크게 오르는 현상,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한세실업은 지금은 시장에서 이미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많이 있고 의류주들로 수급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량 없이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매수가가 19,300원이신데 사실 매수하신 가격도 아마 뭐 언제 매수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추가 매수를 하셔서 아마 물타기에서 단가가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 일목균형표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구름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기본적으로 매매하는 걸 권유드리진 않아요. 초보자분들한테 매매할 때 말씀드리는 게 이 초록색 구름이 있고 빨간색 구름이 있죠. 이 빨간색 구름 아래에 있으면 주가가 올라와도 이 구름대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누르는 힘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려는 그 탄력을 받지를 못한다. 구름 위에 있으면요, 이런 구름 위에 있는 구간에서는 한세실업도 이렇게 계속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힘이 있어요. 스프링처럼 튀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과 지금 구름대 아래서 눌리고 있는 구간, 이 구간을 이제 생각할 때 지금은 투자라서 실적도 너무 좋고 정말 좋은 회사고 뭐 정말 매매로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해야 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사실 비중을 더 싣는 건 권유드리고 싶지 않고요. 웬만하면 18,000원 정도 약손실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여두시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지수가 반등할 때는요, 이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반등 나올 때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도 너무 좋고 모멘텀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알만한 그런 브랜드의 회사지만, 저는 지금 시장이 워낙 밀리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서 나중에 시장이 턴어라운드 할 때 그때 이런 종목들 다시 공략해보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상담하시면서 이제 백승환 파트너님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좀 현금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시실업도 17,000원에서 18,000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자로 솔루엠 종목으로 보내주셨고요. 282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30%라고 하시네요. 네, 솔루엠, 이 전기차 관련 사업 확대 나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솔루엠 역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4%대 약세 보이면서 16,950원 선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7거래를 연속해서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루엠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솔루엠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기용 파워 모듈 개발 이런 뉴스를 많이 받고 시장에서 좀 이제 시세가 많이 났었을 때 그런 이슈들로 많이 올라갔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 흐름이 또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밀려버리는 모습인데 제가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 항상 또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말씀 손절가를 잡고 매매해야 된다. 왜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수에 대한 부분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차트를 잠깐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수가 주봉 관점에서 최고가 3,300 이후에 2,134까지 지금 2,162죠. 계속해서 그냥 원웨이예요. 원웨이. 한 번도 상승으로 고점을 높이는 이런 과거의 영역 같은 흐름이 2021년, 2022년 들어서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수가 밀릴 때 솔루엠 같은 종목들 당장에 지수가 밀리면서 단기간에 급락이 나와버려서 지금 손실 구간이 커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지수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전지 테마나 뭐 전기차 파워 이런 모듈 이런 부분도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만약에 매수가를 회복 시에는 빠르게 좀 현금화하시고 다음 종목들 아니면 더 지수가 내려갔을 때 그런 쪽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게 맞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전저점 라인에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지수가 밀리면 이 종목이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낮아지는 가격에서 팔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면 18,500원에서 19,000원 정도 이 구간이라서 반등 나오면 약손실에서 그냥 좀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또 지수가 우리 올라올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증시는 우상향 해왔습니다. 뭐 1년, 2년만 주식하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단기 손실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솔루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웬만하면 이렇게 좀 물렸을 때는 현금화할 때는 현금화하고 더 싸게 사면 됩니다. 다시 싸게 사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잡아보면 되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현금화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는 정리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솔루엠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금화를 해서 지금 당장의 소나기는 우선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삼성물산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11만 8천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네, 삼성물산도 오늘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0.93% 내린 10만 7천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1만 8천 원 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또 손실권에 계신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담고 또 기관 투자자는 팔자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삼성물산은 어떤 주가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또 전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물산 하면은 사실 삼성그룹의 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삼성물산 워낙 큰 종목을 문의를 주셨고 예. 기술적인 차트 분석보다는 지분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에 대한 삼성그룹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 대주주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죠. 사실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후에 회장으로 언제 승진하느냐, 뭐 시간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아직은 부회장입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다. 삼성으로 부회장이다. 이재용 씨가 결국 삼성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주사로서 삼성그룹에 장악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 회장으로서 뭐 부회장으로서는 최고 경영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삼성물산의 주가는 결국에는 떨어질 수가 없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대주주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에 대한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바닥을 10만원대 아래로는 절대로 가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 아래로 가는 가격도 있긴 있겠죠. 완전히 없다라는 게 아니라 10만원대 아래로 가도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반드시 있고 대주주가 이재용 회장이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모아가는 전략을 보시는 게 맞다. 10만원대 구간, 10만원 초반 구간, 10만 5천원 구간대 아래에서는 10만원에서 10만 5천원, 이 천원 단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충분히 모아가셔도 된다. 비중을 좀 더 실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12만원 선, 12만원에서 12만 5천원 선이 어느 정도 저항 영역이기 때문에 10만원대 초반에서 매수하고 12만원대 좀 초반에서 매도한다. 20%의 차익 정도를 보면서 수익을 챙겨갈 만한 종목이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큰 흐름만 보세요. 큰 흐름만 보시고 결국에 삼성물산은 다시 오를 것이 어느 정도 자명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로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 삼성물산 다시 부각될 겁니다. 그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만원대 구간이 매수 구간, 12만원대 구간 매도 구간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꼼꼼하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내용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가온칩스. 가온칩스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매수가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35%에서 40%고. 네. 27,000원에 했는데 미칠 어느 날 몸께 훅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네. 그 테마주인가 뭔가 물어보려고요. 아, 네, 가온칩스를 여쭤봐 주셨고 또 이제 매수가는 27,000원에 비중은 35%에서 40%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35%로 봐드릴까요? 예예. 예, 35%로 이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온칩스 오늘도 보니까 이제 6% 넘게 하락 마감을 했네요. 19,550원까지 내린 상황인데요. 가온칩스 처음에 이제 매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뭐 선전 나오고 이러길래 그냥 네 그냥 샀어요. 그런데 예, 여기저기서 이제 좋다는 이야기를 그래. 듣고 사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가온칩스 이제 매수하신 뒤로 계속해서 또 낙폭을 키워가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보니까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업체인데 이제 삼성의 ARM 인수와 관련해서 좀 수혜주로 꼽히면서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이게 테마주인가 뭔가 물어보려고요.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이거 하나 좀 시청자님한테 외람되지만 혼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종목을 예. 매수하시면서 현금 시청자님이 정말 피 같은 돈이잖아요. 돈 소중하게 이제 그 뭐 노동을 해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더라고요. 테마주인가 뭔가 이렇게 그냥 모르고 그냥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시고 나서 손실 되니까 갑자기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지죠. 예예. 근데 이제 수익 중일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수익 중일 때는 나 남 말 듣고 친구 말 듣고 샀다. 여기 뭐 어디서 좋다고 하더라 샀다. 그 수익 중이네. 좋다. 그러고 마는데 손실 중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지? 얘네 뭐 하는 회사지? 막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렸을 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기 전에 공부하고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 그런데 그냥 봉사 무장 떠먹기로 그래. 그래 뭐 괜찮다 하길래 그래 샀지요. 샀는데 그래 뭐 한 달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도 안 했는데 그러게요. 뭐. 정말로 이 부분이 급락이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까 내가 예. 살 때만 해도 진짜 이런 가격 볼 거라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예. 근데 이 내용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 테마주로 엮였었어요. 삼성전자가 ARM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이 내용을 아예 인지하고 있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주가가 예. 올랐던 이유가 ARM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ARM이 예. 손정희 부회장이라고 손정희 회장이라고 소프트뱅크 일본에서 좀 돈 굉장히 많은 제2 교포 이제 한국인이었던 지금 일본으로 귀화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만나 부회장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이거 사갈래? 뭐 합병할래? 이런 식으로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ARM에 대한 인수 기대감으로 카온칩스가 협력업체였어요. 이제 협력업체였어가지고 그러면은 주가가 급등할 수 있겠다. 인수되면 급등할 수 있겠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슈를 받고 올랐던 영역이요. 23,000원, 22,000원 이 구간에서 30,000원대까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이제 시청자님은 모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이슈가 나와서 그렇게 올라갔던 것이고 결국에 ARM 인수 완전히 무산됐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뭐 흐지부지된 그런 기념 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에 인수할 계획 없다라는 쪽으로 발표가 나왔어요.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 테마주가 맞아요. ARM에 대한 인수 테마로 엮여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테마 재무가 소멸되니까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 이 점을 한번 공부를 다음에 해보시고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 절대로 그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래도 이제 뭐 전문가한테나 파트너한테나 뭐 노란톡방에나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서 해보시면은 그래도 손실 보완도 축소할 수 있고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매도할 때 포인트도 잡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35% 비중이 투자금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셨으면은 사실 저는 웃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시청자님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밝으셔가지고 다한 종목으로서 또 수익 보실 수 있으시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식시장에서는 수익도 손실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장은 가격이 제일 낮아요. 카온칩스가 지금은 오늘 가격이 제일 낮아요. 근데 만약에 반등 나온다고 하면요.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는 비중을 25% 그냥 버리시고 10%만 가지고 매매를 해보세요. 그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장에 좀 이슈가 ARM 인수 그 건이 무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길게 가져가시는 건 좀 좋지 못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는 근데 이 반동이 조금씩 가는 게 아니고 막 뭐 4천원, 뭐 5천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올라가요. 원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가기도 해요. 오늘 신라젠 거래되게 되면서 혹시 신라젠이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8,000원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거래정지 되기 전에 12,100원인가에 거래정지가 됐어요. 8,000원에 시작하면 30% 하락 두드려 맞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개장하자마자 8분 정도 만에 상한가 갔다가요. 쭉 밀려서 또 만원 아래로 밀렸다가 또 오전장 이제 11시 넘어서 갑자기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 테마를 받고 사람들의 심리, 기대감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슈를 받으면 정말로 다시 한번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ARM 인수에 대한 건으로 주가가 올랐던 기업이고 지금 그 인수권이 좀 흐지부지 되면서 흐려졌으니까 결국 지금은 매수 포인트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21,000원에서 22,000원 반등 나왔을 때는 정리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지 못하는데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또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매매하실 때는 앞으로 좀 공부하셔가지고 다음에 매매 전략 짜실 때는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이 회사가 뭐 적자 회사인가요? 뭐 보통 뭐 평균은 나오고 그런 회사라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적자 회사는요 신규 상장주 기본적으로 상장할 수가 없어요. 적자 회사는 상장할 수가 없고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회사들만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상장한 지 1년 안 됐거든요. 올해 상장했어요. 올해 5월 달에 상장했기 때문에 적자 회사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카온칩스에 대해서 또 굉장히 꼼꼼하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대응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중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최근 시장만 보면 한숨 나온다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희망 복원 위크 주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 내내 배트맨 1부부터 3부까지 3시간 동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모두 가져오셔서 속 시원한 해결책 함께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사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